어떻게 가방을 강아지만 이렇게 안고 왔나? 아니 강아지 먼저 차에 놔두고 네. 다시 올라가서 이제 짐을 못 가져오니까 짐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가졌는데 배낭 안 들고 온 거야. 그 휴게소에서 알았어. 대박. 추울 것 같으면 내복이라도 사서 입든지 뭐 옷도 있어요? 우모봉 있죠? 패딩 같은 거는? 그것도 그 옷에 다 넣어놔서 위에 고어텍스 하나 있어요. 바닥에 깔 거. 어? 방석 카펫 있어. 야, 이거 넓어서 이거 깔고 자면 좋은데. 어, 방석 카펫. 이거 저만 사면 돼요? 다들 매트는 있으니까. 아. 야, 진짜 쌈박하다. 딱 기능만 있는데 이거? 기능만 있어. 어? 밥 먹을 수 있는 기능만. 현미치. 응? 이게 쭉 올라가서 바로 여기 치고 올라가자. 동암산 이 데크 자고 내일 이렇게 돌아서. 금방 가지? 금방 가지, 2시간 반. 사진 많이 찍어야 되겠다. 카메라 많이 찍혀야 되겠어. 아니, 야미님도 있고, 여기 쭈님도 있으니까. 뭐지? 왜? 이야! 여기서 배너머까지는 1.5km. 신도가 약간 완만하게 오르막이고요. 이 동학산 정상까지는 1.5km인데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정상 아래 데크에서 박지를 좀 잡으려면 이 동학산 방향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좀 빠르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 산행을 한다라고 하면 배너머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갔었어. 날씨가 안 좋아서 가니까 안개가 웅구져 웃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산행은 날씨가 행복하는 것 같아. 핑크님 네? 머리 그걸 자꾸 돌돌 말아. 이쁜 얼굴 내밀어야지. 응? 이쁜 얼굴 내밀어야지. 2부에 공개됩니다. 2부에 공개돼? 김이 주근깨를 위하여 피부과 갔다 왔는데 주근깨가 있대요. 예약했어. 다음 달엔 깨끗해진 핑크구 보실 수 이게 데크에 사람 있었나요? 아,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아, 이 온도에, 이 날씨에 저기 밤에 올라와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듣는데. 어디는? 어디가 주로 보여요? 큰 산이? 이쪽으로 보면 저기 다래봉, 만복대, 노고당까지 보여요. 그래요? 주방 쪽으로면. 아. 광주 무등산도 보일 텐데. 아.
다리수가 멀어지면 아 그만 저녁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 어 괜찮은데? 이거 한동안 살쪘을 때 못 입었었어요. 단추가 이렇게 너무 멀어갖고 드디어 만났어 단추가. 저도 몰라요. 나라 이제 어느 나라? 그 태국 사람이요. 네, 태국인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쪼님이 오랜만에 이제 백패킹을 왔는데, 네, 오늘 쪼님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쪼님이 이제 기르던 그 반려견이가 있는데 백패킹을 오면서 이제 반려견을 병원에 맡기고 오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배낭을 집에다 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이 곡성에 있는 다이소에서 백패킹에 필요한 뭐 숟가락, 젓가락, 또 핫팩, 또 롤매트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서 데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코스를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게 몇 미터로 되어 있었던 거지? 이게 아예 치워졌네? 여기 처음에. 보니까 610m 여기 썼어. 높이가 610m. 아, 높이? Sorry. 여기 현재가 610m 아니야? 맞죠? 현위치가 610m네. 곡성에 있는 이제 동학산에 왔는데요. 이 동학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동학산 자체가 100대 명산이면서 아, 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동학산에 좀 왔습니다. 이 동학산이 왜 명산인지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 바위, 그리고 양쪽에 툭 트여진 시야, 또 트여진 시야에서 보이는 산그림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엎어진 것 같은데. 진드기가 이거. 너무 좋아서 그랬나? 갑자기 들이댄다고 생각했나봐요. 낙엽이 너무 미끄러. 낙엽 조심해야 돼. 돌멩이 같이 섞어 던지는 거 아니지? 곡성을 당겨. 와, 가라. 이번 제대로 찍혔어? 아, 소리만 담았어. 찍힌 줄 알았어. 저 통로 갔잖아요. 통로 거기 갔는데 배낭이 배 23개야. 아 진짜 5점대가. 내가 남자들이 앞에 탁 치고 가더라고. 쫙 쫓았는데 내가 4등이었어, 4등. 근데
막 가는데 내가 앞에 앞지르고 한 3등까지 갔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거 타고 뭐지 전동 뭐지 보드? 전동 보드 타고 조금 여자애가 슝 지나가는 거 있지. 아, 그 머리 잤었네. 안녕. 통과는 요즘 그게 젊은 애들이 그거 딱 본다고 하더라고. 아. 전동 스쿠터 빼고는 내릴 텐데. 소나무. 소나무라서. 끝이 아니어서 저기 또 있어. 좋네. 저기가 남원이다, 남원. 남원? 저쪽에 아파트들 서 있는데. 춘향 있는데? 곡성, 이거 수지. 남원. 남원. 저 뒤쪽에 이제 바래봉 쪽 볼 것 같은데, 가스가 차서 뭐. 역광이랑 안 나와. 그림자만 뭐야? 그 실내만 나와. 내 코스는 어때요? 날렵한 코스. 비틀어졌어. 비틀었어. 아이씨. 한쪽으로 찍어졌어. 아, 네. 노 메이크업. 노 근잡 촬영. 오틀리. 좋아? 가려서. 아, 레이벤 사야 되는데, 레이바. 레이방. 아까 11시. 걸려. 야, 여기 찍으면 이쁘겠다. 아, 여기 시루봉이구나. 응? 11봉? 시루봉. 시루봉. 응. 가시루봉이야. 인증했어. 인증. 735m. 와, 이게 바위가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 아, 저 눈이. 예술이야. 예술이야. 야, 저기, 저기 좀 이쁘겠네. 응? 사실 이제 동학산 그 산거리에서 이쪽 능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다지 이제 풍경이 좋지가 않아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능산에 올라와서부터
동학산 이제 풍경에 좀 매력을 듣는데, 이 데크에서부터 시르봉 가는 그 특로, 또 시르봉에서 베너머제로 가는 그 뷰는 정말 그 환상적인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산 주흥천도 멋지고 소나무, 바위, 또 능산 저위에 붙여지는 그런 풍경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올라올 수 있겠어? 오빠 손 잡아. 아짜! 올라와. 와. 오늘 촬영. 정상이다. 눈 온다, 눈 와. 뭐 오지 않아요? 누나, 누나. 산누냐. 와, 하늘이 너무 이쁘다. 하늘이 예술이야. 재밌네. 잘해가지고. 쭉 올라가. 그래, 훨씬 더 생긴다. 와, 멋지다. 와. 멋져. 여기서 준비하세요? 아니요. 저쪽 데크에서 자세요. 아, 여기 데크가 있어요? 네. 아. 저 정상 좀 지나시면. 아, 오늘 봐 오신 거예요? 네? 저 대장봉 밑에서. 아, 대장봉 밑에서 준비했어요. 저기 보면 데크, 저 정상 밑에. 네. 예. 길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기가 형제봉이에요? 저게. 예. 아, 두 군데, 두 개 있는 데가? 저게 대장봉. 네, 형제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공룡이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 내려온 이유. 형제봉에서 조금 내려가는 능선. 아. 그게 공룡인데. 예. 저도 못 가봤어요. 그 위험해요? 뭐, 위험하진 않다고 그러대요. 인터넷 보니까 뭐. 많이, 여자분들도 같다니까. 그런 거 없네. 근데 클로 떨어지면 내려가는 길이네요. 공룡으로 그렇죠. 떨어져 내려가면. 그렇죠. 아, 돌 수가 없구나. 배나무 있죠? 여기가, 여기가 배나무 있죠? 예. 그 밑에. 예. 바지 사이즈는 딱 맞았어? 네. 네? 어제 좀 많이 먹었잖아. 아빠! 이따가 뭐 먹어? 그래서 우리 이제 베너머제로에서 도림사 방향으로 청류동 계곡으로 따라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계곡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동학산은 계곡이 좋아서 여름철 산행지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한번 여기 또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원점이다, 원점. 딱 원점으로 돌아왔네. 아니 여기 아? 저기 예약했는데 어디? 아, 아니 그냥 한 손이고 예약했어요? 아 여기 밑에